상의를 벗으면서 이렇게 툭. 고민 상담 들어주겠습니다. 할 거 없을 때 특 고민 상담해줘. 왜? 내가 해주는 고민 상담 좋지 않아요? 여친이 250일 사귀고 동거 가능? 아니 동거를 왜 하는데? 계속 붙어있고 싶어서? 몇 살인데요? 98? 직장인인데 여자친구는 동갑인데 동거를 하겠다고. 막걸리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깔끔한 스타일이다. 여자친구와의 동거? 그것은 이제 지옥길이죠. 퇴근 후에 집안 곳곳에 머리카락 잔뜩 떨어져 있지. 빨래도 둘이니까 훨씬 늘어나 있지. 씻어야 되는데 수건 없어 봐.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에 머리카락 뭉쳐있고. 그래, 냉장고에 우유 마시려고 했는데 유통기한 막 한 달 돼 있고. 같이 샤워해서 수건 하나면 돼. 엥? 수건은 따로 써야지. 그럼 젖은 걸로 못 닦어? 누구 먼저 닦을 건데? 그게 중요해. 막걸리잖아. 동거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동거를 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들 중에 진짜 청소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는 그런 애들은 동거한다고 하면 하라 그래.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 여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청소에 대한 주관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동거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지. 같이 깨끗하거나 같이 더러운 게 좋지 않나? 내 이제 지인은 남자랑 여자 둘 다 완전 깨끗한 성격이라서 씻기고도 엄청 깨끗하고 청소를 둘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공과금 내는 거. 공과금이나 월세 이런 거 내는 거에서 이제 많이 부딪히지. 나는 동거하고 싶지 않아. 남이랑 같이 사는 거 어렵지.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힘든데 혼자가 최고. 그래, 사실 혼자 사는 게 제일 속편. 맞아, 제일 속편하죠. 이렇게 강아지처럼 봐봐. 지금 왕 찡찡거리는 거 들리시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프로펠러처럼 꼬리 흔들면서 찡찡거리는 거 들리시죠? 이런 일이 없다고. 어허, 안 돼. 이런 일이 없다고요. 같은 원룸 건물 옆집은 어때?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꼬름한 게 좀 생기지 않을까? 한 집에서 계속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너네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 서로 그렇지 않을까? 밥 먹을 때만 부르. 그래, 그것도 저기 하잖아. 걸어서 10분 거리가 좀 적당한 거 같잖아. 걸어서 한 8분? 10분? 8분 거리? 뭐 그런 연애를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 짐이 점점 옮겨간다고? 나 그런 거 못 참지. 난 냉철한 스타일이라 예를 들어서 걔네 집에 내가 물건을 놓고 가면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한꺼번에 또 가져오고 우리 집에 놓고 가면 내가 잘 쌓아서 한 번에 갖다 놓고. 내 성격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집이 되는 건 싫다는 거지. 남자친구가 내 집에 놔두되는 물건의 허용 범위는 잠옷, 칫솔, 슬리퍼. 빤쭈는 뭐야? 여분의 빤쭈? 여분의 빤쭈 거부하겠습니다. 베개를 내 우리 집에 네 베개를 놔두다고? 절대 안 돼. 왜? 왜 네 베개를? 우리 집에 네 베개를 왜 놔두지? 절대 안 되지. 남의 집에 베개 불편할 수 있어. 그럼 너네 집 가서 자야지. 왜 우리 집을 너네 집처럼 편하게 만들려는 거지? 그 냉철하게 여러분 잘라주셔야 돼요. 내 800이라고 잔다고? 불가능. 맞아, 그게 제일 큰 그런 것 같아요. 방구랑 똥 싸는 거. 청소 문제로 싸운 적 있어. 거봐, 내가 얘기했지. 청소 문제로 싸운다니까? 청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네 집이잖아 해서 상처받아.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애인의 집이어도 너는 손님이야 이거를 확실히 딱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거는 우리의 집이 아니라 넌 손님이고 내 집이야. 이거를 항상 되새김질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초대를 하면 손님 대접도 좀 해주고. 내가 너를 좋아해.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 어떻게 만나요? 나만큼 집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도 걱정이 안 되는. 연락을 크게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뭐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는 편이었으면 좋겠고.
난 집에 있으면 연락을 잘 안 해서 이게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염치가 없는데 그냥 나랑 똑같이 같이 집에 있어서 연락 안 해도 그냥 서로 좀 안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 연락하는 거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아. 그러니까 너무 바빠. 내가 혼자 있는 나의 시간은 너무 바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나랑도 놀아줘야 되고 나만의 시간이 보름 정도 필요해. 근데 그런 나랑 성향이 비슷했으면 좋겠어. 수정아 하고 싶은 말은 속에서만 해.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 호르몬에 노예가 된다? 속옷도 남자보다 한 개 더 사야 된다고? 근데 속옷 두 개 사는 거는 남자도 요즘에 그 꼭지 패드, 꼭지 그 스티커 붙여야 돼서 거의 또이또이 하잖아. 꼭티커 아파? 몰랐어. 근데 꼭티커를 만약에 붙였는데 약간 애인이랑 뭔가 뜨밤 타이밍 있으면 몰래 떼나요? 아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아 꼭티커 떼고 나서 물로 닦아야 돼 땀내가 난다고? 아 진짜로? 전 안 붙여봐가지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여자도 그런 누브라 같은 거 하면 거기 땀냄새 나잖아. 그러면은 부끄부끄 그런 각이 잡히면 갑자기 가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떼고 샤워를 못할 상황이면 여기만 이렇게 땀내가 안 나는 사람에도 여친이 쭈압쭈압 할 때 짠맛이 난다고? 테두리에 먼지가 묻는다고? 나의 환상이 깨지고 있어. 여러분 멈춰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남자에 대한 뜨거운 환상이 깨져버렸어. 짭조름하니 감마초는 쭈압 아 좋은데? 아니 그거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거를 개선할 필요 있다. 남자들한테 꼭지 스티커 붙이라고 했으면 여자들도 뜨밤 보내기 전에 뿌레를 벗겨주는 것처럼 남자도 이렇게 떼줘야 되는 게 맞지. 남자 누워서 살 사람 떼주는 것도 웃기다고요? 여친도 꼭티커를 같이 하라고? 나중에 꼭티커를 붙인 남자를 만나더라도 나 몰래 떼지 않을까? 부끄러워서 내 앞에서 때려나? 어떤 타이밍에 떼는지 궁금하긴 하다. 갑자기 불타올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타올라서 들어와서 이제 19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 키스하고 키스하고 정신없을 때 나 혼자 몰래 이렇게 탁 떼고 이거 어떻게 잘 접어가지고 옆에다가 주머니에 벽에 붙여놓으라고요? 간지러워서 긁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여기 모텔 좋네 긁적긁적 상의를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떼는 스킬 상의를 벗으면서 이렇게 툭 벗으면서 툭 그래 남자든 여자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네